안녕하세요. 꿀잠TV 이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꿀미남 별명을 가진 꿀미남 청풍소장입니다. 네. 꿀미남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꿀잠에 미친 남자? 죽겠습니다. 예. 많은 이 네. 항의와 지금, 예. 많은 그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미남, 네. 오늘 꿀미남의 여러 가지 정말 꿀잠을 자기 위한 좋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저희가 수면건강TV에서 꿀잠TV로 바꿨어요. 네. 왜 바꿨어요? 힘들게. 꿀잠이 더 강력하죠. 네네. 여러분에게 그 건강한 수면 이러니까 조금 이게 와닿지 않는다. 네. 이러신 분이 계셔서 또 우리 지인께서 아주 멋진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예. 그분의 그 호가 어감 자, 네, 이신데 언제 한번 모셔서 같이 또 방송을 네. 또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아무튼 이랬거나 저랬거나 어쨌거나 네, 네 꿀잠TV 오늘 네. 첫 번째 방송. 아, 사실은 따지면 수면건강TV에서 했던 걸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저희의 유튜브 캐스트는 첫 번째는 아니지만 세 번째지만 꿀잠TV로는 첫 번째, 네. 아. 꿀잠TV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양압기에 관하여. 꿀잠과 양압기. 네, 그렇습니다. 꿀잠과. 꿀잠TV에서 양압기를 할까?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네. 사람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양압기가 좋은지, 네. 어떤 분에게는 양압기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샅샅이 네. 네, 오늘. 양압기, 그것이 알고 싶다. 네네. 좋습니다. 네. 살펴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양압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양압기란 네. 무엇이다? 양압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호흡기다. 아, 인공호흡기다. 네, 인공호흡기다. 인공호흡기는 여기 코에다 하는, 여기 입에다 하는 건 아니죠? 네. 코에다 하는 게 양압기도 인공호흡기죠? 코에다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숨은 코로 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양압기는 근데 병원 가면 아, 네. 예, 그렇죠. 중환자들한테 하는 네, 거고요. 네. 어, 양압기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심장 정지되면 이게 심 뭐죠? 이거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 네. 할 때 네. 하나 둘 셋 넷 네, 하고 네, 네, 코 딱 막고 네. 불고 아... 그래서 강제로 숨을 쉬게 하잖아요. 네. 양압기도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공호흡이다 네, 말씀하시는 거군요. 심장이 멋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막혀서 숨을 못 쉬니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 막힌 곳을 뚫어 뚫어뻥 아 인공호흡기 뚫어뻥 이 양압기는 네. 뚫어뻥 혹은 인공호흡기 이렇게 네. 일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어, 제가 궁금한 거는 늘 궁금했던 건 코골이 수면 무호흡 이게 항상 딸려간다 세트처럼 그렇죠. 딸려간단 말이죠. 한 집안이죠. 네네. 그러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딸려가는 이유는 뭔가요? 기도가 좁아질수록 코골이가 생기다가 더 좁아지면 저호흡이 가다가 더 좁아지면 무호흡이 되거든요. 아! 완전히 막히면 무호흡, 조금 틈이 있어서 하고 힘들게 쉬면 저호흡, 노롱차게 숨을 쉬면 코골이 조금 더 열려서 코골이 소리가 안 나면은 이제 그냥 정상호흡. 아, 저는 그 저호흡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네. 그러면 시작이 코골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네.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네. 기도가 협착이 되면서 코골이가 시작되고 네. 그 기도가 점점 더 붙으면 저호흡이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호흡으로 가는데 네. 코골이가 시끄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옆에서 막 시끄럽죠. 천둥치는 네. 네, 이런 소리로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코골이와 이 저호흡, 코골이와 무호흡 이것들이 꼭 한 세트로 반드시 가는 거죠? 반드시라는 것은 없고요. 아, 또 반드시는 네. 아니에요? 코골이를 하지 않은, 시끄럽지 않은 무호흡, 저호흡이 많고요. 특히 이렇게 우리 올리브님처럼 네네네. 이렇게 그 가늘신 분들은 네. 기도가 좁기 때문에 네.
숨이 제대로 또 안 쉬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 숨 잘 체격이 이렇게 숨을 얌전하게 쉬어요. 숨소리도 안 들리는 정도로 얌전하게 쉬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숨이 되게 얕아요. 그래서 내 몸에 필요한 산소량이 부족한 상태가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씩 깨요. 답답하니까 자다가 한숨을 쉬고 내가 뭐 화병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경우들이 보면 코를 골지 않는 호흡 저항 또는 호흡의 곤란 상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죠. 그런 상태를. 사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양압기를 쓰기에는 양압기를 쓰고 자라고 하면 잘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저호흡이라는 얘기신 거죠? 상황일 수가 많죠. 자, 그러면 코골이 코골이 저호흡, 코골이 무호흡.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트로 가기도 하는데 코골이가 없음에도 저호흡이 갈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 또 코골이가 없고 무호흡도 갈 수 있나요? 당연하죠. 아, 그렇군요. 나 젊었을 때는 코를 엄청 골았는데 나이 먹으면서 코골이 별로 안 한다. 라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쳐진 거 아니에요? 나이 먹으면서? 그런데 젊었을 때는 폐활량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너무 늘어져서 이러고 자면 또 같이 안 자잖아요.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는 뭐 옆에서 소리도 안 나고 하니까 조용히 잘 잔다. 아우 이제는 코 안 골아. 근데 사실 더 심각한 상황인 수가 있어요. 아 여러분 그거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이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코골이가 고쳐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지면서 심각해져서 코골이 소리는 안 나지만 무호흡이나 저호흡 상태로 가기 쉽다. 그렇죠. 그 상태가 되어진 게 쉽다. 그렇죠. 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아, 그러면 오늘 이제 양압기란 무엇인가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호흡기다. 그렇죠. 네. 뚫어 뻥이다. 예, 이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양압기를 한번 제가 실제로 지난번에 이렇게 바람만 맡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써보고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네, 그 상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네, 양압기 네. 구조가 네. 먼저 코로 바람을 불어놔야 되니까 네. 코로 쓰는 마스크. 네. 그다음에 이게 바람이 세니까 안 세게 하기 위해서는 이 머리끈이 필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이 압축기에서 네. 공기를 가져올 호스. 네.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요거는 분리가 돼요. 이제 분리가 되는 양압기고 안 되는 양압기고. 아 분리가 되네요. 네. 네네. 얘는 뭐예요? 아 이거는 카메라 셔터예요. 아 그렇구나. 나 처음에 어디다 끼는 건 줄 알았어요. 예. 요거는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기. 압축기. 그다음에 요거는 가습기. 가습기? 예. 여기가 여기다 물을 넣어서 네. 공기가 이쪽을 통과해서 이렇게 내 코로 들어옵니다. 아 그러면 마른 바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약간 촉촉한 바람이 들어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빨래가 바람 불면 빨리 마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공기가 계속 들어오니까 이 점막이 다 마르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양압기를 할 때 물을 꼭 채워서 네. 물을 통과해서 그래도 좀 습기를 머금은 공기를 넣기 위해서 이 양압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 소장님 되게 입이 많이 말라요. 물이라고 하셨으면 이게 그럼 결국은 그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상태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도 좀 좋은 거를 넣어야 되나요? 그냥 그 정수기 물. 아, 그 정도? 보통 이제 그 제조사에서는 네. 정유수를 쓰라고 하죠. 아~ 이물질이 이제 바닥에 깔아져서 이 탱크에 네. 물때도 끼고 그러면 세균 번식 우려도 있고 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 호스 같은데 습기가 머물러 있는 상태로 건조가 안 되고 그냥 방치되면 네. 이 호스에서 세균 번식이 방금 제가 지금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왜 네.
가습기에 넣는 물도 우리가 굉장히 네. 신경 쓰고 조심하고 오히려 네. 가습기를 틀어서 더 이 호흡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막 이랬잖아요 이전에. 그럼 얘도 여기다 물을 넣으면 일로 해서 증류수는 어디서 사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네. 증류수 사요? 네. 그럼 증류수를 넣으면 이 호수에 세균은 안 끼나요? 이게 여기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불순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멸균 상태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죠. 소독 주기적으로 해줘야 돼. 근데 네. 이게 지금 네. 소장님 쭈글쭈글이잖아요. 쭈글쭈글이. 아 속은. 아 속은 민자예요? 아 휘어지는 거. 저 깜짝 놀랐어요. 저 이 쭈글쭈글이면 이 사이사이를 어떻게 닦았나. 그런 건 생각은 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증류수를 넣는 게 좋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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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정수기물을 네. 넣는 게 좋다. 근데 정수기물은 좀 통과를 하게 되면 조금 약간 세균 번식을 할 수 있겠네요. 뭐 정수기의 그 상태에 따라서 다르니까 네. 어떤 것인지에 따라 좀 다르겠죠. 아 그러면 안심하고 쓰려면 증류수가 낫겠네요. 그렇죠. 네네네. 그러면 여기다 넣어서 이 관을 통과해서 내 코로 들어서 내 몸 속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입을 막고 공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래서 정식 명칭은 지속적 양압 호흡기예요. 아, 지속적 양압 네. 호흡기. 공기를 지속적으로 불어 넣어준다. 네네네. 아, 해서 지속적으로 양압 호흡기. 아, 그렇구나. 네, 줄여서 양압기라고 하죠. 예, 네, 근데 저는 그 네. 양압기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예전에 수도 지하수 같은 거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그거 뭐죠? 양수기. 그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양수기는 네. 보통 저기 지하실에 물이 차거나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뿜어내거나 네. 논에 물 댈 때 네. 자꾸 그게 저를 왜 양압기 그러면 그게 자꾸 떠오르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뭐 비슷하잖아요. 양압기 양수기. 네. 그렇죠? 양수 돌림입니다. 이제 양압기에 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느낌을, 왜 이렇게 급하세요? 느낌을 알아야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아 참 성격 은근히 급하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아, 예. 이거를 이거 이렇게는 해봤잖아요. 제가 이렇게 네.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 화장. 근데 소장님 이거 아까 해보셨어요? 소장님 여기서 소장님 아니, 냄새나. 한일에다 말했어. 아 여기 소장님 내 맡아봐 냄새. 아니 그리고 양압기 보험은 다 임대되는 거 아시죠? 다른 사람이 썼던 거. 아 진짜요? 뭐 제가 깨끗이 닦고 갖고 한대요. 아, 아니 잠깐만 이거를 내가 양압기를 그거 저기 인데. 보험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내가 못하고 반납을 했어. 네. 그럼 딴 사람도 이걸 쓴다고요? 그럼 내가 딴 사람이 쓴 걸 쓰는 거예요? 쓸 수도 있죠. 아 폐기 처분하고 그랬지 설마. 아니 얼른 이거 비싼 거예요. 그리고 전체 구매도 따져보면 막 한 1,0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부담하는 것이 2만 원 안팎이긴 하지만 그렇죠.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뭐 한 1,0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거에 비하면 바이오가드는 그렇죠. 근데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내가 내는 금액이나 바이오가드 쓰는 금액이나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아 여기 사장님 냄새나 아, 진짜 바이오가드가 더 싸죠. 10년으로 따지면 훨씬 싸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허에다가 이렇게 그럼 오늘 저기 했다고 뭐 미용실 다녀왔어. 아 나 이거 25,000원이나 준 거예요. 아 오늘 5,000원 더 받더라고. 힘줬다고. 아 참네. 네, 25,000원이나 준 머리를 제가 여러분 세상에. 희생을 하면서 살신성인 네, 올리브의 살신성인이라고 오늘 네네네. 아 여러분의 그 꿀잠을 위해서라면 제가 자 네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없나? 거울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어떠세요 여러분? 예, 이 수면 이 양압기를 갖고 오시면 대체적으로 요 모습이 되는 건데 어디? 아우 아우 우주 비행사 같은데? 바람 나옵니까? 네 아직 안 나옵니다. 네. 어머 처음에 나오는 거는 제일 약한 상태예요. 입을 벌리면 자 지금 상태에서 우리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진중하고 제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느껴볼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숨을 안 쉬잖아요. 그럼 압력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설정이 20분 동안은 아주 약한 압력으로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설정된 자체가. 근데 20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진다. 그러면 이게 압력을 점점 높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점점 더 세지죠. 그래서 그 다친 곳을 열어준, 뚫어. 그래서 뚫어뻥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바람을 먹어요. 이거. 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배가 빵빵해서 자다가 지금 벌써 배가 빵빵해진 것 같아. 자다가 방구를 푹푹 깨고 코골이 잡으려다가 방구를 만들었다고. 근데 이게 네. 자다가 이게 입을 다물고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 바람이 푹 쐬기 때문에 이제 잠이 확 깨죠. 그래서 놀래서 이제 이걸 벗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입을 안 벌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꼼꼼히 이렇게 발라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 턱끈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꽉 묶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요즘 풀어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내가 진짜 꺼집니다. 이제 꺼졌어요. 아, 그렇게 되면 꺼지는구나. 네, 네. 아, 이런 모습이네요. 이러고 화장실 갈 때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시 설치를 하면 복잡하니까. 아,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갖다 와서 이렇게 꽂는 거 쉽네요. 꽂는 거 쉽고. 그렇게라도. 야, 근데 이렇게 하고 화장실 가다가 화장 중에 누가 몽둥이 맞죠? 예. 아, 뺄 때는 이렇게 예. 해서 이렇게. 아, 그렇게. 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세상에. 네. 시장님 안녕. 아이고, 네. 오셨어요? 네. 진짜. 아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뭐 설레는 관계가 아니라고 해도 나를 그렇게 그런 걸 막 씹고. 양압기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 홍 실장님도 한번 할까? 빨리 오세요. 네. 홍 실장님도 한번 체험하셔야 돼요. 에이씨, 손님 오실텐데? 네네, 아직 좀 시간 있어요. 네. 핑계 삼아서 안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얘기가 나왔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20분 동안 이 양압기를 처음 쓰시면, 20분 동안은 이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결국은 양압기가 적응 기간 적응기간으로 20분 동안을 보고 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 공기가 투입이 되는 것 같고요. 그죠? 네. 맞죠? 예, 그런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이걸 해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제 입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입을 이게 다물고 자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다 이렇게 누우면 자동적으로 입이 이렇게 벌어지지 입을 이렇게 앙 다물고 자지는 않는데 입을 벌리면 문제가 된다 이거죠. 이게 호흡이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가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또 잠이 깨버리고 얘는 지금 호흡을 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건데 그래서 잠이 깨버리면 결국은 도른 무기잖아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적응하시는 분들이. 네. 여기 저희 연구소에 그 홍 실장님이라고 계신데 굉장히 미인이세요. 이거 오세요. 네, 여기 오셔서. 네네. 오셔서. 또 자, 아, 이거. 네. 전에 저 전지에서 한번 해봤는데. 아, 네. 네. 간단해요. 이렇게. 네. 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아. 폐소 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써요. 저는 이게 갑자기 이러면. 밀폐 공간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하고 이렇게 넣을까? 아, 전 살살 넣어주세요. 이게 안 해요? 이거 하는 거 자체만으로도 답답한데 벌써? 자, 사람이 형태 맞아요? 거울 한번 볼까요? 너무 아니야 이거는. 잠깐요, 이제 잠깐만. 바람을 넣어야죠 이제. 오! 양압기니까 공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어딜 나가는 거야? 살려면 해야 돼요. 무호흡 환자들은. 무호흡 환자가 저호흡이잖아요 또.
자, 왜 기침은 왜 하세요? 어, 이게 답답해. 그건 어, 숨막히는 것 같아 나. 아우 정말. 어, 전 여기 가슴이 답답해. 어, 어, 어 그래서 저기... 가슴이 아픈 사람들이 봐요. 처음에는 이 공기를 불어내야 되는 힘이 세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쉬었는데 숨을 세게 내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슴이 막 뽀개지는 것처럼 아프다고. 떼주시면 네. 안 돼요? 네네네. 아, 있으셨습니다. 아유, 네. 다 무너졌네. 네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네. 아, 있으셨습니다. 두분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네네네. 특별 게스트로 네, 네. 모셔봤습니다. 아, 제가 이거를 진짜 해보니까. 보통 마음먹고 할 일은 아니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어, 이, 지금 아마, 어, 양압기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서, 현재 그 수면다원 검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예약을 해놓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요 양압기는 제가 써봤고, 써보니까, 어,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그래도 이 양압기가 필요할까요? 너무 심하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숨 쉬는 시간, 잠자는 동안에 숨 안 쉬는 시간이 숨 쉬는 시간보다 짧은,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숨을 안 쉬어요. 아, 그러니까 전체 수면 시간 중에서 숨을 호흡, 무호흡인 상태가 엄청 호흡을 하는데 시간보다 더 긴. 그렇죠. 예. 그래서 어, 7시간 잤는데 숨 쉬는 시간 3시간, 숨 안 쉬는 시간 4시간. 이런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힘들고 귀찮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꼭 그런 분들한테는 양압기가 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보험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해주시죠. 어떻게 혜택을 자,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보면 보청기도 건강보험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보청기 보험 된대 라고 하지만 보청기가 보험 적용을 받아서 구입을 하려면 어, 청각장애 등급을 받아야 돼요. 아, 장애인이 되어야만 네. 네, 보험이 되는구나. 양압기도 마찬가지로 코골 보험 뭐 보험증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1시간에 15번, 즉 하룻밤에 한 100여 번의 무호흡이 나오는 사람은 이제 보험 적용을 해줘요. 네네네. 그런데 그냥 뭐 이렇게 봤다시피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의 적응 기간을 둬요. 아.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잘 쓸 수 있다 판단이 되면 6개월 동안 이제 처방이 나와요. 근데 3개월 동안 잘 쓰는 기준이 뭐냐? 어, 3개월 중에 21일 연속해서 4시간 이상 썼다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연속이라고 하는 건 매일 21일. 만약에 19일을 쓰고 무슨 일이 있어서 하루를 안 썼다. 그럼 그때부터 다시 1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아, 그러면 그 날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네요. 네, 근데 이거 술 먹고 이제 잊어먹었다? 아, 이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채우는 게 쉽지는 않 하는데 검사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6개월 처방이 나왔잖아요. 네. 6개월 동안에 이제 70%를 써야 돼요. 70% 못 쓰면 이 사람은 자격이 없으면 양압기 이제 보험 적용이 안 돼요. 아. 무호흡 환자들이 양압기를 처음에는 다 정성껏 해서 쓰다가 네. 꼭 중간에 벗거든요. 그래서 4시간을 써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 4시간만 자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 새벽으로 갈수록 렘수면이 많아지면서 무호흡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구나. 무호흡이 심해지면 압력이 높아지죠. 네네네. 높아지니까 이게 내뱉기가 힘드니까 벗는 거거든요. 네네네. 반대로 얘기를 하면 네. 제일 심할 동안에 네. 양압기에 이 효과가 없다면 벗어버려서 양압기에 이 작용을 못 받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8시간 자는 사람이 4시간은 양압기를 써서 어, 숨을 잘 쉬었는데 벗어버린 후에는 그냥 방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4시간 딱 정해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그때 또 하고 이렇게 잘 수는 없잖아요. 잘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참 딜레마예요 이게. 아, 그런 불편한 점이 하여튼 1, 2, 3가 아니네요 이제. 생각해보면 네. 왜 양압기를 처방하는지를 봐야 돼요. 네네. 일단 양압기는 공기를 불어 넣는 동안에는 어쨌든 숨이 쉬어지니까 인공호흡을 하니까 네네네. 되는데 문제는 가장 쓰고 있으면 효과가 좋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는 본인 책임이에요. 쓰고 안 쓰고는 내가 확인 하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의사 입장에서는 나는 좋은 걸 처방했다. 네. 마찬가지로 고혈압 약을 처방했어. 네. 한 번 따라 타왔어요. 네. 약을 안 먹어도 고혈압 생기면 이게 더 악화되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지 뭐. 처방했는데 안 먹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좋은 걸 처방했는데 안 했어. 안 쓰면 아 힘들고 불편해서 오래도 안 썼어요. 잘못했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책임이 올곧하게 환자한테 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 상당히 가볍죠.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있니 없니 막 와서 멱살잡이 하고 막 이런 것보다 얼마나 편해요. 그리고 양압기 했어 이제 실패를 했어 이제 저 도저히 못 쓰겠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저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수술이라도 할까요? 이렇게 되니까 참. 네, 안타까운 얘기네요. 그러니까 저희 그 수면건강연구소에 오셔서 그 바이오가드를 착용하신 분 중에 네, 그 의사가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수술도 하셨는데 양압기와 바이오가드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바이오가드를 선택하신 분도 있고 네, 또 양압기를 하고도 바이오가드로 가신 분도 있고 있는데 결국은 무엇이든지 자기가 열심히 잘 해야죠. 그러니까 양압기가 보험 혜택도 되고 그리고 양압기가 수면 무호흡이신 분들한테 코골이가 심하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그게 3개월에 21일을 지금 이제 7월 달부터 네. 양압기가 보험에 적용돼서 이제 처방 시작됐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험 적용을 받아서 이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이 네. 이제 많이 생겼어요. 네. 3개월이면 7월, 8월, 9월. 네. 이제부터 양압기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갈 곳 잃어 방황하실 필요가 네.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아, 양압기 안 되니까 수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이고 네, 네, 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난 수술을 못하겠는데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이 네, 네, 네. 무엇을 할까? 네, 네. 이제 구강장치라는 걸 찾아요. 찾는 네. 분들이 있어요. 네. 검색하다 보면 나오니까. 네. 근데 구강장치하고 저희 바이오가드인 기도 확장기하고는 개념이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입안에 끼면 다 구강장치예요. 그렇죠. 이를 갈아서 해도 구강장치. 어쨌든 뭐 무슨 입안에 하여튼 들어가면 다 구강장치인 거예요. 근데 기도를 열 목적으로 자는 동안에 기도를 확보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평상시에 숨 쉬는 것처럼 기도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그게 바이오가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기도 확장기로 네, 의료기 허가를 받은 네. 바이오가드에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시고 기왕이면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런 분들에겐 저희가 좀 더 많은 정보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더욱더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바이오가드 자랑하나 해도 될까요? 한 개만 딱 하세요. 우리끼리 하면서 또 그렇게 막 자랑을 많이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정말 어렵게 받은 거 네. 바이오가드 허가증에 네네. 첫 번째가 신개발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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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딱 나와있어요. 네네. 코골이 및 수면무호흡증의 개선 및 치료 이렇게 되면은 네 바이오가드가 유일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너무 많으시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 많아요. 죄송합니다. 네네. 그래서 홍보력이 좀 부족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게 여러분 꿀잠 TV예요. 꿀잠 TV. 여러분들에게 꿀잠을 드리기 위해서 꿀잠 TV를 만들었고 바이오가드에 닉네임이 생겼잖아요. 네네. 허니슬립. 네네. 허니슬립 바이오가드.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분은 꿀미나. 저기 아무래 어떤 분이 뭐지? 이러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다시 한번 꿀미나? 꿀미나. 네, 꿀잠에 미친 남자. 네, 그렇습니다. 아. 꿀잠에 미친 남자. 네, 꿀미남께서 계속 지속적인 정보와 네 여러분들이 유익한 걸 드릴 건데 그런 표정을 드시면 됩니까? 네, 오늘은 그래서 양압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압기에 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요? 네. 정말 양압기가 궁금하시면 여기 오셔갖고 체험도 가능하고. 네네네네. 맞아요. 되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가 비교도 해보시고. 네, 비교도 해보실 수 있고 양압기도 렌탈이나 또 구매도 또 여기 와서 하실 수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전화 주세요. 양압기가 한두 제품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개 다양한 회사의 네네. 제품들이 있어서 네네. 아무거나 하지 마시고 자기한테 또 잘 맞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도 그렇죠. 뭐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현대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많아요. 네네. 그래서 자기한테 잘 맞고 상황에 맞는 걸 쓰는 게 네,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 양압기에 관해서 오늘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그 다음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건 기가 막힌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코골이나 수면 모흡에 좋은 혀 운동 일명 목숨 스트레칭. 네, 목숨 스트레칭이라고. 목숨 개선 스트레칭. 아마도 이거는 뭐 감히 제가 얘기를 하건데 이런 운동법은 아마 우리 청풍 소장님만 꿀미남만 아마 알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아마 아마도 자부합니다. 지구 네? 지구 유일. 지구 유일. 우주 유일? 그런 말씀 막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예, 속상한 예,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누가 또 있을지 몰라. 네네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운동법을 저희가 또 우리 꿀미남께서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예, 곧 옵니다. 다시 곧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꿀잠 TV.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방송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전화하세요? 네, 전화하시고 요 밑에 네, 여기 아래 네. 그 상담 신청하는 URL 있어요. 그래서 네네. 거기에 자기 증상을 쭉 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또 이쁜 목소리에 정말 미인이 있어요. 우리 직장님께서 전화해서 확인하는 거 대박 잡아줄 거예요. 네. 확인하기 위해서 꼭 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 요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네,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공유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아, 이거 해야 돼, 우리.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 네. 꿀잠 주무세요.